안녕하세요. 이엽쌤입니다. 이제는 일차함수식 구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일차함수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일차함수식은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 기억하시죠, 여러분? 그 일차함수식을 구할 때 자,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. 기울기하고 y절편 주면 너무 쉬워요. 우리 1차 계수가 기울기였죠? 그리고 B가 Y절편이었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넣으시면 1차함수식이 완성이 돼요. 그러니까 1차함수식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 A와 Y절편을 어떤 조건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겠느냐 이 뜻이죠. 기울기와 한 점을 준다. 그럼 기울기 줬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뭐 기울기 3이다 그러면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B만 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B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점을 대입해라 이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1차함수식을 구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줘요. 그러면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A값을 구한 다음에 B를 더 구하시면 되겠죠. 한 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X절편이 M이다 그러면 N,0이고 Y절편이 0,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. Y는 AX 플러스 N Y절편을 주면 Y절편을 갖다 쓰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A만 구하면 끝나잖아요. 그거를 M,0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요런 방법도 하나 소개해 줄게요. 여러분 필기를 좀 해주실래요? X절편이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. X 밑에 X절편을 이렇게 깔아요. Y 밑에 Y절편을 깔아요. 이거 두 개 더한 게 1이 됩니다. 늘.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주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? 자, 대표 문제를 쭉 볼 건데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선정했으니까 여러분 빨리 따라와 보세요. 기울기 2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? 1차 계수가 2라는 거야. Y절편은 3. 그러면 그대로 Y는 2x 플러스 3 하면 끝입니다. 이게 다예요? 이게 다예요, 여러분. 기울기 2 쓰고, y절편 3 쓰고, 끝입니다. 다음. 이 그래프와 평행하고 그랬으니까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고요? 기울기가 똑같다 그랬죠?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건 답이 아니야, 이런 건.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.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돼요, 여러분.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식을 어떻게 찾느냐. Y는 2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요 한 점을 더 줘요. 이 점을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Y절편으로 줄 수도 있고 X절편으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겁니다. 여러분. 그러면 3,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에다 마이너스 1 넣고 X에다 3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? 그럼 B. B는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. 그래서 다시 완성시키면 답은 5번 되겠습니다. 자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기 1번 그래프를 먼저 보면요. 1번은 처음에 Y절편을 줬어요.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. X가 0일 때 Y값.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죠. 그럼 2, 5를 대입해서 A만 구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. 그래서 Y에다 5 넣고 X에다 2를 넣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3 넘어가면 8 되고 A는 4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은 이렇게 되겠죠. Y는 4X 빼기 3 이게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2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, 여러분. 첫 번째, 기울기를 구해요.
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 증가량 분해 그러면 8에서 3을 뺄게요. 8 빼기 3 하면 5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점을 뺐으면 y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예요. 마이너스 14 빼기 4 이렇게. 그러면 계산해보면 5분의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 있죠. 약분하면 마이너스 2네요. 그래서 기울기는 1차 계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죠. 그러면 3, 마이너스 4든 8, 마이너스 14든 아무 점이나 대입해서 b를 구하시면 돼요. 저는 3, 마이너스 4 넣을게요. 그래서 x에다 y에다 마이너스 4, x에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? b는 2가 되겠습니다. 요걸 여기다 다시 넣어서 완성하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로 풀 거냐면요, 여러분. 두 번째 방식은요, 옆으로 좀 넘어와서.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꼴이잖아요. 여기에서 ab만 구하면 돼요. ab만 구하면 되는데 두 점을 줬기 때문에 나는 기울기 이런 거 신경 쓰기도 힘들고 그냥 이거 대입할래? 하면 a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. 잘 보세요. 먼저 y에다 마이너스 4 넣고 x에다 3을 넣어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넣고 x에다 8을 넣습니다. 그러면 얘는 늘 b의 계수가 맞춰져 있어요. 1로. 얘 빼기만 하면 되겠죠? 빼요. 빼면 얘는 10이 되고요. 얘 플러스 14 되죠, 여러분? 그러니까 얘랑 계산해서 10 마이너스 5a 되고 b가 사라져요. 그러면 a가 바로 나오죠? 마이너스 2.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6 넘어가서 플러스 6 되니까 b는 2가 나와요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자, 두 점 줬을 때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, 여러분. 연립 방정식 한 가지, 그리고 기울기 구해서 대입하는 거 한 가지.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번에는 그래프를 주고 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요. 그러면 얘 y축과 만나는 게 3이네. 얘가 y절편이 되겠죠, 여러분. 그래서 a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. 그런데 요 점을 지난데 요 점 어떻게 읽으면 돼요? x가 5 갈 때 y가 마이너스 1 갔죠. 그러니까 5,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이걸 대입하시면 돼요. y에다 마이너스 1, x에다가 5.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a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습니다. 그럼 a에다 마이너스 5분의 4 넣으면 1차함수식 끝이죠.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점을 찾아요. 확실히 아는 두 점. 아, 요 점과 요 점이 확실히 좌표를 알죠?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?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는 거예요, 그래프를. 그러면 x가 요렇게 가고 일단 x축과 평행하게 가야 되겠죠?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양수니까 아, 5만큼 갔구나. 그러면 y는 요렇게 내려오죠?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또 1이었으니까 내려왔으면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? 그래서 아, 요 두 점만 알아도 기울기는 5분의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가 5분의 마이너스 4, x, y절편이 3 해가지고 식을 완성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상 1차함수식 찾기 구하기 여러분 이학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